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한 취업 전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더니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대략 10명 가운데 1명 꼴이었답니다.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라든가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가해자 처벌 규정 같은 확실한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물론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런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준비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제 허물이 더 많은데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라는 뜻의 속담이 있어요. 가랑잎이 이것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에 가랑잎이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잎이겠죠? 자, 오늘도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계신 지역은 어딘지, 지금 뭘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문자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답 맞히셔야 되고요. 속담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요. 가랑잎이 이것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예. 자기 허물이 더 많은데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는 뜻의 우리의 속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잎은 어떤 잎을 말하는지 힌트를 반은 드렸네요. 어떤 잎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방송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도 있어요.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3시 5분부터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전국 1주 5분 이상 꼭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텐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 여의도에서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일단 이 국회 앞 의사당 대로에서 그 승차 공유 서비스죠. 그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집회 신고 인원은 지금 만 명으로 돼 있는데 주최 측은 한 만 오천 명 이상 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합 측은 이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 과정을 이 해당 업체가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집회에서 불법 여객 운송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에 업체 측에서는 또 긴급 입장문을 오늘 내놨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예. 정부와 택시업계에 그래서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지금 제안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집회, 이 타다가 증차 계획 발표한 이후에 서울 택시업계가 처음으로 여는 대규모 집회인 거죠? 네. 자, 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네. 정부가 이 모레, 내일 모레입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때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지금 미국하고 이 문제를 지금 상당히 깊숙이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농민단체가 정부에 지금 6개 요구사항을 지금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주 내용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그리고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 내지 5%로 증액하는 안, 이런 방안 등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들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에서 이 농민단체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수용할 것인지, 또 정부가 이 6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네. 지금 현재로선 관심사입니다. 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6일에 일단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그 시점에서 사용 자제 권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가 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나선 겁니다. 예.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또 경고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그렇죠. 그 근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서 폐 손상 사망 사례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2차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지금 하고요. 네. 검증이 지금 진행 중인데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구성해서 좀 실효성 있게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수준도 높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밝힌 거고요. 예. 그 개정안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 보증금 보증가입 그 의무 대상을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서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도 동일 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은 임대 사업자가 만약에 혹시 부도 같은 것으로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 도시국 보증공사 등에서 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고 또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임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네. 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시가 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800여 곳에 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이제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종로구 그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한 계기가 된 것이고요. 이 지금 이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만약에 이게 처리가 된다면 국회에서 앞으로는 다중 이용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영업주를 비롯한 관계자가 전액 자비를 들여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지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금 앞서서 그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11월 29일까지 일단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지금 오늘 이제 다시 밝히고 나섰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업소들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고시원 한 816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신청 자격이 이들 고시원하고 산후조리원에 있군요. 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사용한 뒤에 버려지고 있는 폐 어구가 연간 4만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폐 통발도 있고 폐 그물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연간 한 4만 4천 톤 정도 네. 이렇게 폐 어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수중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수거율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거는 하고 있는데 11,000 톤 정도 해마다 지금 수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해 지역에서 지금 집중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연간 피해액이 대략 한 3,8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정도 규모라면 사실은 뭐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그러네요. 아닌데요. 예, 이런 부분 빨리 좀 그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하고 또 어민들도 함께 동참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내년 총선 때 전남 지역에 이 공룡 선거구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구가 네. 계속 줄면서 이 적어지는 그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통폐합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할 경우에 지금 5개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묶이는 그런 것을 이제 공룡 선거구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거구가 지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 지역에는 이미 4개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획정된 곳이 지금 2곳이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5개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올 전망이어서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뭐 지역 유권자의 그 민심을 수렴한다든지 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 이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제 허물이 더 많은데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라는 뜻의 속담이에요. 가랑잎이 이것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이 표현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한 번 또 프로그램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10분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요. 이승엽 씨, 이게 별명이라고요? 실명 아니고 별명이라고 또 밝혀주셨네. 대구에서 외근 중인데 오늘 흐립니다. 가을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셨고 2008님,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폐렴 진단받고 일주일째 고열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야채죽이 먹고 싶다 해서 죽을 끓이는 중이라고요. 폐렴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 챙기라고 하셨네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3191님, 공원 한 바퀴 돌았어요. 어느새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9651님, 어깨 아픈 남편과 천안병원 가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매제가 아프다는데 좋은 소식 오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이고 주변에 좀 몸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은. 8878님, 가랑잎을 밟으며 해인사 소리길 걷고 있다고 하셨고요. 7178님, 창원에서 단감 따면서 듣고 계시다고. 날씨 흐리고 좀 덥다고요. 더운 게 아니라 더운 느낌이라고 하셨네요. 3890님, 부산 동구 부산 고등학교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청소 중이시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7686님, 지난번에 커피 쿠폰 주셔서 일하다 문자 보낸다는 잔소리하는 마누라한테 큰 소리치게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그 이후로 이 시간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시간을 놓쳐 이제 인사드린다고요. 지난번에 쿠폰 받았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 골고루 나눠주세요. 아이고, 참 걱정이 많은 분이시네요. 어련히 알아서 저희가 잘 배분할까요? 예, 어쨌든 잠깐이라도 매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제 전화가 오면요. 정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9730, 무료
KBS 콩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쭉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갈잎은 가랑잎의 준말, 줄임말로 갈잎도. 예. 근데 어쨌든 이것은 오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답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답도 역시 두 음절이에요. 어떤 잎인지. 가랑잎이 이 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대요. 예. 정답 아시겠죠? 얼른 검색을 해보시면 될까? 여러분의 사연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입니다. 자, 3시 21분인데요. 지역 소식 궁금합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로 가볼게요.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오늘 하늘 흐립니다. 대구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기온은 19.7도고요. 종일 쌀쌀함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름이 바로 창조도시 마법학교인데요. 예, 대구에서는 대구 시민의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이 창조도시 마법학교라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법학교. 구체적으로 네. 어떤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대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요. 대구의 미래상을 찾는 창조도시 전문가를 키우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먼저 전문가 강의를 듣고요. 이후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강연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의제들 중에서 여섯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매주 다르게 진행되고요. 네. 이날은 따뜻한 도시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로 대구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예.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안정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이웃, 그 다음에 돌봄 사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토론할 주제가 대구에서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인데요. 따뜻한 도시 필요한 조건.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네, 관심. 가장 적은 단어인 가족부터 관심을 좀 갖고 주변의 이웃. 들에게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소통하는 시간들 잠깐이라도 보여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은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에서 하는 거는 어떤 룰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는 자주 있으면 좋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열띤 토론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이날 토론에서는 대구에서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민들이 정말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각 조마다 배치된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토론 내용도 공유하고요. 네. 또 조별로 토론된 의견들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요. 대구시 정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책으로 연결이 되니까 더욱더 관심 갖고 열심히 토론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토론의 장이 이 도시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벌써 창조도시 마법학교가 4회째를 맞았는데요. 네. 이 수업이 총 7번 진행되는데 모두 참석하게 되면 수료증도 줍니다. 네. 지난 3년간 81명의 수료자가 배출됐는데요. 수료 후에도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도시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시민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 같은 이제 사회서비스원 관심이 있었고 또 다른 수업들도 약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네, 마침 시간이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기 소그룹 모임에서 또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분의 의견을 또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사고 영향이 커진다고 생각해볼까요? 첫날 고민숙 작가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강의가 좋았어요. 지금 계속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지고 하는데 오늘도 상당히 토론 주제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니까 저 역시 많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기회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지금 대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마법학교에서 강사들이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제 수준에 맞는 또 대책이나 고민도 해보는 게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에 그의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창조도시 마법학교를 통해서 나온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요.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아 리포터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생각과 또 마음의 폭을 넓히는 이런 기회가 다른 지역에도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강릉으로 가볼까요?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자, 요즘 도심에서는 이 전통의 한기를 느끼기 쉽지 않은데 이 강릉에서는 도심 속의 문화유산인 관아가 이 지역 내 문화공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 안에도 이 많은 문화재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찾게 되진 않죠. 그런데 강릉에서는 이 도심 내 전통 공간으로 복원된 이 대도호부 관아가 도심 속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매년 관아들에서 강릉 역사 상 최대 규모의 도심권 반문화 축제인 문화재 야행이 펼쳐지는가 하면 네. 명주 인형극제 또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의 굵직한 대규모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요. 또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문화재 페스티벌을 비롯해 각종 공연이 펼쳐지면서 많은 외국인과 또 관광객들에게 고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예. 관아터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왠지 좀 운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대도호부 관아 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강릉 대도호부 관아는 고려 말 1389년 대도호부로 승격된 이후 조선 말까지 강릉부의 지방 행정을 담당하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네. 또 대도호부 관아 안에 있는 임영관이라는 곳은 고려 태조 19년에 창건돼 중앙 관리나 손님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객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중요 건물들이 훼손돼서 국보 제51호인 임영관 산문과 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인 칠사당만 남게 되는데요. 2006년부터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2012년에 임영관과 동헌역역이 모두 복원돼 현재는 옛 모습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네, 옛 정취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어떤 행사가 펼쳐진 겁니까? 네, 복원사업을 통해 옛 모습을 대부분 되찾은 이후 강릉 대도호부관에는 새로운 문화 중심 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축제의 중심 현장으로 활용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 문화 유적이라는 점에서 접근성과 공간성을 확보하고 있어 각종 공연 문화를 펼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이 환한 달빛 아래에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강릉 문화재 야행인데요. 네. 올해 열린 야행에서는 8가지 밤을 테마로 33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껏 아름다운 단청과 고궁의 멋스러움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 생각만 해도 참 낭만적인데요. 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오신 곳은요. 동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동헌은 도호부 관아라는 것은 영동지방을 관리하던 데 아닙니까? 강릉 하면 이 전통 도시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밤에 하는 야행 좀 아름답지 않아요? 달빛 초롱 대여예요. 한복도 대여를 해요. 그래서 같이 들고 다니시면 더 멋있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와 더불어서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도 굉장한 축제인 것 같아요. 운치도 있고 사랑하는 님 생각나죠? 일단은 관아라는 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해서 밤에 이렇게 축제 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행사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아주 좋아요. 짱입니다. 운치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신다고요? 네. 어쨌든 뭐 소리만으로도 흥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 즐길 수 있는 게 참 많은가 봐요. 네. 이번 강릉 문화재 야행에서는 이 문화재 야행 저작거리 또 의운도에서 마련되는 다도체험, 임영관에서 열리는 국악공연도 이 새로운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임영관 산문과 칠사당을 활용해 관아에서는 행사기간 내내 이 전통놀이와 한복입기 체험이 펼쳐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강릉시 관계자와 또 대도호부 관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네. 강릉은 전국의 5개 대도호부 고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대도호부 관아 지역에서 정기적인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관광객들이 연중 관아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역사 문화 공원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재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이런 고궁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큰 행사 너무 좋죠. 문화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관아를 이용해서 이 분위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여기 강릉 시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도시 안에 이런 옛 문화재들이 같이 있고 이런 이벤트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재윤아 나중에 와서 관아 한번 걷자. 지역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올해 이 문화재 야행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문화재 야행은 이제 7번째를 맞았는데 이제 모두 끝이 났지만 또 올해 행사 놓쳤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행사와 상관없이 이 대도부 관아 앞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프리마켓 행사가 진행되고요. 네. 평소에도 이 대도부 관아는 오전 9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아터에서 보면 이 현대적 건물이 대비되는 이색적인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평일 점심때 관아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네. 깊어가는 가을, 이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그렇죠. 옛 정취가 느껴지는 이 고즈넉한 고궁으로 산책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 이 전통 문화 공간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즐겨 찾아가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정아 리포터의 강릉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속담을 내드리고 있어요. 가랑잎이 이것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흔히 제 허물이 더 많은데 남의 허물만 나무랄 때 쓰는 속담인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사연도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몇 분 또 소개해드릴까요? 4571님, 주중엔 대리운전하고 주말엔 돌잔치 사회보고 있어요. 투잡. 언젠간 해뜰 날 오겠죠? 라고 하셨고 5328님, 구름은 조금 끼어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 단풍 구경하러 산책길 걷고 시장 들렀습니다. 과일가 게들마다 풍성하네요 하셨고 1477님, 귀촌 5년차인데 농사가 참 힘드네요. 내일 비 온다고 해서 들깨 수확 중입니다. 예, 경북 영양에서 임병주 씨가 사연 보내오셨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마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1388님, 3164님 청주 여행지 정할 때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요. 간혹 동네 소식들을 나와서 고향인 공주나 대전 소식들을 때는 참 반갑다고 하셨어요. 동네 소식 들을 때 하고 또 고향인 공주나 대전 소식 들을 때 반갑다고요. 윤종구 씨, 할머니 댁에 가면 정말 많아요. 송편이나 각종 떡을 찔 때 밑에 깔았죠? 힌트 주셨네. 예. 더 많이 보내시라고 제가 일부러 또 소개해드렸어요. 8575님, 경기도 구리에서 강변역 오가는 9번 버스 기사입니다. 일하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항상 틀어놓습니다. 지금은 정차 중에 급히 문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 시각이 34분이네요. 35분 돼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발표해드린다고 했죠?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3191-8878-4571-278 그리고 이승엽 씨. 이분은 이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 35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을 웃돌다가 토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나갈 텐데요. 오늘도 서울, 부산, 제주 22도, 세종, 광주, 대구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는 1, 2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3, 4도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침 기온 서울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질 텐데 서울이 9도의 아침 기온 예상됐고요. 일요일은 7도로 조금 더 아침 기온이 내려앉아 꽤나 쌀쌀하고 추워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예보돼 있는 등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부터는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상도 해안 그리고 제주 쪽으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남과 전라도, 경남도 오후에 곳에 따라 빗방울 예보 들어 있고요. 내일도 강원 영동과 전남, 경상도 제주에 비가 오고 이후로 모레 강원 영동과 경상도 낮 동안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 좋음에서 보통 예보 쭉 이어져 있고요. 지금도 먼지 농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5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작업 여파로 밀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작업 여파로 감곡에서 2km, 또 영산에서 남지 쪽으로 5km가량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쪽도 작업 때문에 탄천 휴게소에서 탄천 나들목 쪽으로 2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작업 중인 목천과 경주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서울 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송내와 노우지 분기점에서 김포요금소 또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립니다. 반대쪽은 자유로에서 김포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서한산 부근 2차로에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청와대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북한의 입장과 계획을 명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라면서 협의해 나갈 부분은 협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수능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오늘 서초동에서는 정 교수를 응원하는 집회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열립니다. 방일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에 기반이 되는 민간 교류는 확실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창원의 최근 현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도박 현장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서 빌라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외국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도박 사건도 문제지만 경찰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소식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좀 먼저 그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새벽 4시께 경남 경찰청에 외국인 40명이 모여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네. 곧바로 관할 마산 동부경찰서에서 넘겨받아 경사, 경찰 총 5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9세 A씨 여와 45세 남 B씨가 3층 베란다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을 했고 예. B씨도 다리 골절 등으로 인해 중상이라고 합니다. 불법 도박한다는 신고 받고 경찰이 급히 현장에 출동한 건 뭐 당연한 일인데 우선 네. 5명이 출동한 것도 적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5명보다는 이 문제는 인원이 5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고 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 도박하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베란다를 뛰어내린 걸까요?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에 새벽 4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빌라의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한 10분가량 벨을 누른 후에야 진입을 하게 되었고 네.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단속에 미리 겁을 먹은 A씨와 B씨는 이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상황이었습니다. 3층이면은 그냥 뛰어내리기 참 위험한 상황일 텐데 그걸 알면서도 뛰어내린 거네요? 네. 아마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3층에서 뛰어내린 A씨와 B씨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는데요. 예. 아마도 그래서 강제 추방을 당한다는 압박감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참고로 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 파악을 해보니 처음 신고와 달리 40명이 아닌 총 18명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엔 한 명은 또 한국인이었고요. 나머지 17명 중에 불법 체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네. 다급히 베란다로 뛰어내린 2명 또한 불법 체류자라 밝혀졌고요. 나머지 2명은 베란다 난간을 잡고 매달려 있는 것을 경찰이 극적으로 구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4명은 다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중에 이제 2명은 뛰어내리다가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은 이제 네. 중상을 입고 두 명은 난간을 잡고 매달려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40명이 모여서 도박을 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 5명으로 진압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없다는 지적인데요. 예. 물론 확인 당시처럼 18명을 진압한다고 해도 5명으로는 부족한 인력이었고요. 예. 사전에 도주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 체계적인 진압을 했더라면 사상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체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도주 길목 원천 봉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진압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곳이 빌라였으니까 밑에 뭐 에어매트도 설치한다든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19에 좀 협조도 요청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네. 했어야 된다는 지적이군요. 네, 네. 그나저나 그렇습니다. 이 빌라에서는 그 불법 도박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네, 경찰은 도착해서 문을 열기까지의 시간 동안 이 집 안에서 흔적을 지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도박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10분가량 벨을 누른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도박의 흔적은 뭐 지운 것으로 보고 네. 다만 그 사망한 A씨의 가방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이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적은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 신고 받고 갔는데 도박의 근거는 네. 찾을 수 없었고 그러면 네. 그 빌라에 있던 18명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함께 있었던 외국인들은 베란다에서 구출된 후 도주한 CC46씨가 이달 말에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함께 모여서 송별회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문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46살 CC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도주한 사람이 네.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함께 송별회를 네. 했다. 근데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제기된 것은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었다는 점과 다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송별회에 있어야 할 뭐 음료나 다과 같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도 거짓 주장이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박을 한 건지 사적인 환송회를 한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사 중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강제 출국을 우려한 불법 체류자들이 무리한 도망으로 사고가 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급하게 출동하는 바람에 매뉴얼들을 대응하지 못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명하고 이들의 실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비슷한 사고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김해와 지난해 김포에서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경남 이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때 무비자 입국자를 허용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급등했고 올 9월을 기준으로 보면 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는 합법화해주기가 어렵지만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의 불법 체류자, 장기 체류자에 한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과 네.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는 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곧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새우젓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네. 가장 궁금한 게 새우젓으로 삶는 새우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새우가 이제 뭐 대하가 있고 보리새우, 뭐 꽃새우 이런 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새우 그 자체를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이 새우젓을 담는 새우는 젖새우라고 해가지고 예? 아무리 커도 1cm에서 3cm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새우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새우들은 뭐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새우젓갈용으로 많이 담고 그리고 간혹 보시면 이렇게 시장에 보시면 말려서 이렇게 볶아 그렇죠. 먹는 정도로 이렇게 네. 잔 새우들 보실 텐데 그렇게 쓰이는 거. 그래서 이제 젖새우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따로. 백하라고. 백하. 네. 그러니까 새우젓으로 삶는 새우는 젖새우. 네, 젖새우. 기억해 주세요. 새우젓, 젖새우 이렇게 네, 외우면 네, 되고 네. 크기는 가장 작지만 또 수요는 많습니다. 가장 많은. 네. 새우 젓갈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 네. 젖새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육젓, 오젓 네. 이렇게 새우젓에 수도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 이제 육젓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새우는 보통 이제 늦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아주 먼 바다로 가서 겨울을 나고 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 연안 가까이로 붙어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서해 쪽에 많이 오는데 이제 봄부터 차례차례 잡히는 걸 잡히는 그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는데 이제 새우젓에서 제일 이제 맛있기로 소문나고 이제 크기도 크고 제일 비싼 새우. 그래서 이제 이걸 음력 6월에 잡히는 육젓이 제일 비쌉니다. 네. 그래서 육젓이 제일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살도 아주 그 단단하고 그래서 근데 육통 탱글탱글한 네, 거죠.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서 육젓은 사실 뭐 이렇게 어지간해서는 육젓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어디 양념으로 쓰지는 못하고 네. 육젓은 그대로 이렇게 밥에 올려서 드시면 밥반찬으로 네, 단맛을 그냥 아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데 비싸죠? 예, 네,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육젓 다음으로 조금 크기도 작고 가격도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만만찮은 게 이제 음력 오래 잡은 오젓이 있습니다. 오젓. 오젓. 오젓이 있는데 이 오젓도 육젓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맛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가격은 육젓의 한 절반 정도로 훅 떨어집니다. 예. 절반 정도로 훅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이 가을에 잡히는 새우. 그래서 가을에 잡은 젖새우로 담근 것을 추젓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 추젓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근데 추젓은 오젓이나 육젓에 비해서는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지는데 네. 이 추젓이 이제 김장용으로 아주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추젓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보를 드릴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젖새우 얘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추젓 얘기 이제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고 네.
6젖, 5젖, 추젖 또 네. 종류 더 많이 설명해 그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이 봄 음력 5월이니까 그 이전에 잡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전에 잡히는 것들이 이제 2, 3월에 잡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2, 3월에 잡히는 아주 작은 것들은 이게 이제 곤쟁이 젖이라고 해 가지고 요새로 너무 작아가지고 아주 작은 거, 예, 소금에 절여 놓으면 예. 형체가 없어질 정도. 그래서 요건 갈아서 주로 이제 양념으로나 밥반찬으로 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겨울에 잡히는 간혹 이렇게 먼바다로 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 연안에 있는 새우들이 있는데 이런 젖새우들로 만든 것은 겨울에 잡히는 것은 동백화젖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드물게 좀 만날 수 있는 것. 그렇군요. 예. 오젖, 육젖, 추젖. 동백하젓, 가젓, 곤쟁이젓. 네, 다섯 가지 정도는 예. 좀 아는 정도 되겠네요. 예, 요 정도 알고 되겠네요. 계시면 뭐 예. 해우젓. 그럼 오늘 이제 특별히 추젓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설명을 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추젓은 그 지금 서울 경기에서 아주 가까운 여기 강화도. 예. 강화도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추젓 생산량이 한 80%를 강화도에서 잡는 새우로 담거든요.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 강화도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남북 경계에 딱 있는 데다가 임진강, 예성강, 한강, 하구에 딱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새우들은 젖새우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강가에서 이 흘러나오는 영양분들을 먹으러 강과 이렇게 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에 이 젖새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강화도 쪽으로 다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가 요즘 가보시면 이 젖새우 잡이로 아주 그냥 추젓 그 경매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한창 맛있을 때고 또 많이 잡힐 때고. 예, 제일 맛있을 때. 예. 지금 뭐 김장 생각 중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김장에 새우젓 꼭 넣거든요. 저희 네네. 집도. 이걸 좀 어떻게 잘 그 양을 어떻게 배합해야 될까. 그 새우젓 이제, 활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김장 예, 맛있게 담그기 위해서. 추젓인데도 같은 추젓인데도 1년 묵힌 게 있고 오래 잡은 걸로 바로 담은 것 두 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핵새우젓과 네. 묵은 새우젓.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네. 1년을 묵힌 것은 이렇게 토굴이나 이렇게 이제 저장고에서 1년 정도 묵힌 새우젓은 이게 이제 소금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히려 심지어 감칠맛이. 이렇게 드시면 단맛이 돌 정도로 감칠맛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묵은 새우젓들은 1년 묵힌 새우젓들은 우리가 겉절이나 혹은 이제 애호박 같은 거 볶으실 때 네. 아니면 이게 국에 간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햇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장을 하실 때 네. 왜 그러냐면 이 햇새우로 이렇게 신선한 새우로 그 좀 상대적으로 신선한 새우젓으로 김장을 하시면 김치가 익어가면서 새우젓도 같이 익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맛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네. 맛이 아주 이렇게 증폭이 되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햇새우와 묵은 새우를 젓을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섞어서 반반씩.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은 한번 그래서 제가 그 혹시라도 새우젓을 추젓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1년 묵힌 것과 올해 담근 거 두 가지를 좀 사서 네. 사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 이게 그러게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장 담글 때는 햇새우젓을 쓰고 네. 겉절이 할 때는 묵은 새우젓을 네. 써보고 네. 또 덜어 이거를 혼합해서 사용도 네. 해보고 네. 예 그러면 김치 외에 네. 새우젓으로 맛을 내는 음식 앞서 뭐 애호박하고 이제 국에 간도 네. 낸다고 하셨는데 네.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강화도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적국갈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강화도에서 유명한 적국갈비. 적국이라는 게 이제 강화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두부, 야채 이렇게 끓이는 국에도 새우젓으로 간을 다 대부분 다 하거든요. 네. 특히 1년 묵힌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지갈비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인 것을 적국갈비라고 하는데 이게 네. 강화도만의 별미고 서해 쪽으로 서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우럭적국이라고 또 있습니다. 우럭적국. 방건조하듯이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린 우럭을 이렇게 푹 끓이면 아주 뽀얀 곰탕같이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도 이제 새우젓으로 이렇게 간을 해서 먹는데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 우럭적국도 그렇고 적국갈비도 그렇고 이게
추젓의 어떤 이 네.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끝으로 하나 더. 이 맛있는 그 추젓 구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나라 이 가을 추젓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이 강화도의 외포항입니다. 강화도의 외포항. 네. 예. 여기 가을에 가시면 정말 새우젓 구경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까? 아, 요즘 뭐 괜찮아요? 주말에는 좀 그런데 평일에는 알겠습니다. 추젓 사실 분들 강화도 외포항으로 가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입니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오늘 정답은 바로 솔잎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4571-3164-1631 0523 그리고 유튜브로 장보영 씨 저희에게 또 문자나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